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건센터 해피트리 이경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국이 딱 입고됐는데 아, 너무 멋져요. 아. 네?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네. 왜 섀도우 복싱을? 섀도우 복싱. 안녕하십니까. 예, 제이비건센터 남회전설입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분이 쌓여가지고. 왜요? 뭐 목적 영상 찍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 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수국은 봄에 심어야 한다. Nope. 아, 제가 이걸 보고 저도 모르게. 복싱이 근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손님에 대한 주먹질이 아니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저의 이 분이 쌓인 이 섀도우 복싱이었습니다. 아, 그럼 뭔가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뭐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국 가을에 심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입고된 이제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폴스타 스위치 오피리아가 있고요. 꽃 색깔이 네 번이 바뀌는 향기가 나는 수국이죠. 아, 좋습니다. 향기가 나는 수국 대히트를 쳤었는데 지금도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수량이 이제 거의 많이 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옆에는 이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이 명대사를 탄생시킨 맞습니다. 이병헌 씨가 좋아할 것 같은 수국 바로 이 모히또 수국입니다. 이 모히또 수국 왜 모히또가요? 모히또. 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설마? 아, 이 처음에 꽃이 나올 때 이 정말 이 뭐 라임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색깔이 강하게 띄기 때문에 모히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옆에는 그래피티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래피티. 그래피티 무슨 뜻이죠? 아, 그 벽에 낙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래피티죠. 예, 그래피티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꽃 색깔이 계절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목수국이고요. 파니큘라타 그래피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동은 영하 30도까지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전국 다 식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수국들은 전부 다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한 목수국 품종들입니다. 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우, 단풍도 이쁘게 들었네요. 아, 단풍이 이렇게 또 이쁘게 드는 수국 바로 폴스타 아까 보여드렸던 향기 나는 목수국인데요. 지금 저희가 10cm짜리를 만들었는데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 보통 10cm 하면은 좀 약한 경우가 있던데 어우, 뿌리 제대로 들었고 이게 되게 튼튼하게 목질화가 다 됐어요. 목질화가 다 됐고 폴스타 자체 특성이 뭐냐? 이 마디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린데서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번식한 지 1년이고 지금 이 크기까지 키우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3년? 글쎄요. Nope. 거짓말입니다. 아, 그럼 몇 년 정도 걸릴까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럼 네. 성장력이 오 어마어마하죠. 네, 이 DT75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10cm 포트를 심어서 1년을 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라벨에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네. 목수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꽃 모양도 그렇고. 아, 이 폴스타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약간 목수국 계열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전지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다른 목수국들은 초봄에 짧게 전지를 해서 새순에서 이제 꽃이 피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폴스타는 좀 다르게 꽃이 지고 나서 약 7월 전에 전지를 꽃만 잘라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마크로필라 네. 예, 깻잎수국하고 약간 같은 방식이죠. 네. 그렇게 해야지 꽃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봄에 짧게 잘라야지 목수국이니까 짧게 잘라야지 하면 꽃이 안 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품종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여기는 리틀 스푸키입니다. 우리 저번에 리틀 스푸키 공동 구매 한번 진행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130개 한정 대품 판매를 했었고 네. 아, 바로 매진이 됐었죠. 바로 매진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140개밖에 안 되니까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3만 6천 명이 있는데 뭐 140개 순식간이죠. 예. 그리고 네. 또 그랬던 게 있어요. 대품이다 보니까 이제 배송이 안 됐던 점 그렇죠. 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리틀 스푸키가 돌아왔습니다. 아. 바로 어떻게? 이 DT75에 들어와서 말이죠. 이게 지금 나무가요 꽃이 아직도 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피게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전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지를 한번 하니까 늦게 나온 꽃대가 지금까지 꽃을 피고 있는 건데 오늘 11월이죠?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이고 밖에 있었는데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수국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지금 대를 보면 굉장히 튼튼하죠. 이게 만약에 벌려서 났었다고 하면은 더 작게 크면서 단단하게 컸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여건상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어떻게 짓죠? 좀 붙여서 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키가 약간 우짜란 겁니다. 이 정도 크기가. 아 그러면은 적당히 뛰어서 키웠을 때 모습을 잠시만 보고 올게요. 뿅. 네. 그렇게 우리 아까 대품이죠? 네. 네 대품이 딱 정상적으로 키웠을 때는 굉장히 가지수도 많이 나고 튼튼하게 자라면서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틀스피키 꽃은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개화를 했다는 게 개화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붙여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훨씬 작게 자랐다는 거. 이게 다 자란 겁니다. 아, 이게 아, 이 정도가 다 자란 거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 목대가 밑에서부터 튼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품종보다 꺾일 위험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네, 리틀스프기가 여기 앞에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뭐였죠? 수국을 가을에 심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네, 수국을 이제 가을에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지금 시기 이제 또는 여름 시기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빠른 시기에 이제 심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봄인데 가을까지 기다려서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국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수국들은 다 추위에 강한 식물들이죠. 네. 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겨울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자연재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일은 있겠지만은 굉장히 추위에 강한 애들이고 가을에 식재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일단은 나무는 최대한 빨리 이 땅에 심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을에 심어주게 되면은 봄에 심어주는 것보다 뿌리 활착을 빨리 하겠죠? 네. 예, 그러면은 봄에 심어서 성장을 하는 것과 가을에 심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성장세 차이로 보게 된다면 약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차이죠. 많은 차이죠. 예, 뿌리 활착을 미리 해놓고 나서 성장을 하는 것과 봄에 들어가서 뿌리 활착하고 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심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조경을 하시는 분들도 빨리 나무가 커야지 조경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나무를 키우시는 농민분들도 나무가 빨리 성장을 해야지 빨리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가을에 심어야 활착률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두 번째 보여줘.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봄에 식재를 하려고 겨울을 지나고 기다렸어요. 근데 한파가 계속돼서 봄에 땅이 계속 얼어있는 경우가 있죠. 낮에는 영상 기온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땅이 녹지가 않고 계속 3월 중순 또는 말까지 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그랬죠, 약간. 이번 겨울이 그랬죠. 네. 해동이 워낙 늦게 됐기 때문에 나무 작업도 늦게 되고 그럼 식재 시기를 좀 놓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활착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미리 심어 놓게 되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봄이 되면 바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무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식재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아, 네. 세 번째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나무들이 이제 이 당년지 개화 수국이고요. 아까 폴스타는 조금 달랐지만은 목수국들은 다 당년지 개화 수국입니다. 근데 당년지에서 이제 꽃 순이 제대로 나오려면 아까 이제 공통된 말이지만은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식재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이 됐을 때 전진을 한번 짧게 해주게 된다면 새로 새 순이 쭉 뻗어 올라오면서 꽃이 아주 많이 피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수국을 심는 이유는 꽃을 보려고 심는 건데. 꽃을 못 보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네, 의미가 없죠. 이 목수국들은 거의 아나벨 수국이 지고 나면 그때 제대로 피는데요. 그 제대로 된 예가 어디냐? 바로 청주에 있는 공간 조경입니다. 아, 공간 조경. 네, 또 민간 정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은 또 카페를 오픈을 했다고 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 그 공간 조경은 어떻게 해놨냐?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크로필라 수국을 심어서 봄에 보고 네. 그리고 아나벨 수국을 심어서 6월 초쯤에 보고 네. 또 그 꽃이 지고 나면은 그때 또 목수국을 보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가을에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멋있는 수국의 공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국들이 이렇게 입고가 돼서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좀 재밌게 해보려고 섀도우복싱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화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을에 심어도 전혀 무방한 수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국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일반 마크로필라, 깻잎수국이 있고 아나벨 수국, 그리고 목수국, 산수국, 떡갈잎수국, 등수국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식재하는 방법과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조건이 다 다른 것처럼 이런 목수국들은 지금 당장 식재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봄에 심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가을에 식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 뭐 궁금한 거 많죠. 항상 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뭐 나무를 직접 뭐 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네. 이 전지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지법에 대해서 수국 전지법이 따로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무 자르기를 아까워해요. 아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워하죠. 그래서 잘라도 여기 끝에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목수국은 초봄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름에는 이 꽃대만 잘라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많이 우짤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성장이 지나고 나서 초봄이 됐을 때 어떻게 잘라야 되냐? 밑에서 약 20cm만 놔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우. 짧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요? 짧게 잘라준 이유는 이 수국이 목수국이 어떤 수국이라고 그랬죠? 개화를 당년지에서 하는 당년지 개화 수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순이 탄력 있게 제대로 나와야지 꽃이 크게 그만큼 나오는 거고 이 묵은 순에서는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게 그렇구나. 나무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목수국은 새순에서 피기 때문에 짧게 잘라줘야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이 뒤통수한테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겠죠? 네, 정신 차리고 뒤에 딱 쳐다보겠죠? 네. 뒤통수를 맞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전지를 여기를 제대로 빡 해주게 된다면은 애들이 오! 뒤통수를 때려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를 새순을 확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꽃이 한 이유가 다 있군요. 다 있습니다. 여기에 섀도우복싱을 하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나무는 이 목수국은 짧게 잘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목수국이 아까워서 길게 잘라준다고 하면은 이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겠죠. 아,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 우리 JB가드 센터 방문하신 다음에 상담도 받아보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좋은 정보들 다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수국 품종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침울한 분위기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나무도 많이 심어보고 우리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국가가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면서 이 목수국들은 가을에 심어도 된다는 사실 오늘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해피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